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불화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익명. 2010땡년꾼번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주로 하는 독립부대에서 복무했다. 제보하고자 하는 사연이 너무 많아 그 중에 3개만 추려보았다. 첫 번째 에피소드 오찬우. 나보다 5개월 빠른 군 번으로 키 183cm, 몸무게 95kg 이상 나가는 마동석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선임이었다. 혀가 짧아서 말투가 좀 이상했다. 매일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얘기만 주야장천했고 군생활을 잘 못했기에 선임들에게 폐급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래도 선임이라고 우릴 불러놓고 갈구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선임들이 보면 니나 잘해 이끼리리야 라고 할 정도로 두루두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건은 내가 일병을 달고 몇 개월 뒤 벌어졌다. 우리는 평소처럼 예비군 조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장이 위치했고 병사들 간에는 핸드토키로 대화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적폭탄 낙하 현재 예비군 목진지 구축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어폰을 연결하지 않다 보니 무전기 소리를 최대로 높여 스피커폰처럼 크게 들리게 설정해서 통신했다. 예비군 부대 조교로 여러 선배님들을 겪다 보니 걸음걸이와 옷 매무새 말투만 접해도 저 선배님이 군생활 잘하셨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왔다. 당시 기수는 유독 훈련 자세가 불량한 껄렁껄렁 선배님들이 많았다.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예비군 새끼들 빠집니다. 그걸 들은 조교와 중대장님 그리고 대대장님 포함 모든 간부들은 순간 얼음 5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때였다. 뭐? 예비군 새끼들? 이런 삐리 여기저기서 예비군 선배님들의 욕설이 튀어나왔다. 아 나 씨 예비군 온 것도 짜증나는데 욕까지 들어야 돼? 어! 이런 삐리 나 훈련 안 해! 그렇게 분노한 예비군 선배님들은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 어떤 선배님은 국방부에 민원 넣을 거라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대대장님 포함 모든 간부들이 분노한 예비군을 달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훈련은 중지. 무전기로 외친 병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났고 누군가 대대장님께 진짜 탈탈 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범인은 바로 폐급 오찬우. 대체 오찬우는 왜 그랬을까?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예비군 선배님들을 인솔할 때마다 오찬우는 최대한 FM 조교인 척 가오잡으면 목소리 까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껄렁껄렁한 선배님들이 많았고 바로 별 볼 일 없는 조교라는 걸 간파한 눈구랭이 예비군 선배님들은 정해진 경로를 이탈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 다급해진 오찬우는 무전기에 대고 예비군 새끼로 빠집니다! 라고 해야 했는데 혀가 짧았기에 예비군 새끼들 빠집니다! 그렇게 예비군 선배님들께 사과를 한 오찬우는 되도 않는 변명이라고 생각한 대대장님에 의해 4박 5일 영창을 가게 된다. 쫑! 두 번째 에피소드. 우리 보급관님은 짬상사다. 대대 주임원사님보다 선배인데 진급 누락으로 원사가 못된 케이스.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군인을 하지? 할 정도로 참 허술한 분이었는데 말을 종종 더듬는 게 특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하신 사단장님께서 이 작은 대대에 몸소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들렸고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바닥 미싱과 각종 미화 활동을 했다. 사단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모든 병사는 침상 끝에 각 잡고 앉아 있었고 대대장님 포함해 모든 간부는 사열대 앞에 서서 사단장님을 기다렸다. 잠시 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워낙 인원이 적은 부대라 막사 건물은 1층. 우리는 내무반에 앉아 창문 밖에 연병장을 주목했다. 사단장님을 태운 헬기가 연병장에 내렸다. 연병장에 작은 돌들까지 치운 보람이 있다. 헬기 소리가 꺼지자 저로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충성! 그렇게 간부들이 사단장님과 악수를 하기 시작했다. 사대대장 중령 홍길동, 작장과장 서령 강백호, 중대장 대위 김상철, 지휘마사 원사 김춘배 등등 한 명씩 관등 성명을 대며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보급관님 차례. 예, 보급관이에요. 순간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숨죽였다. 사단장님도 당황하신 듯 멈칫하셨고 내무실에서 숨 참던 병사들 사이로 하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렇게 사열이 끝난 뒤 사단장님께서 가시자 빡친 대대장님은 보급관의 조인트를 발로 차며 야 이씨가 사단장님이 친구야 도대체 뭐할게. 와 진짜 장교가 부사관 때리는 거 처음 봤다. 참고로 우리 대대장님은 사단장님과 동기고 연대장님보다 짬이 많은 중령 14호봉 짬중령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쫑! 세 번째 에피소드. 특급전사를 딴 후 조기 진급해서 일병이 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동네 친구놈에게 장문의 편지가 왔다. 장정구 UDT에 지원해서 훈련받는데 진짜 딥빡세서 죽겠다는 내용. 이 녀석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로 서로 많이 달랐다. 나는 키가 크고 몸집이 있는 편 그래서 단증도 여러 개 있었고 달리기를 잘해 육상부도 했었다. 반면에 장정구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 운동에 있어서 항상 내게 뒤처지는 녀석이었고 학창시절 내내 경쟁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내던 녀석이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UDT에 지원해서 합격한 건 인정. 이 녀석과 나는 어릴 적부터 서로 심한 장난을 치던 사이라 장난식으로 답장을 쓰고 그 안에 담배꽁초를 넣은 뒤 담배 피고 싶지 삐리리야 라고 약올리는 내용을 적었다. 그 후 편지가 오지 않았고 몇 주 지난 뒤 휴가 중이다 전화해라 라는 폐부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야이 너 때문에 버렸어 라면서 각종 욕을 시전하는 게 아닌가. 상황은 이랬다. UDT 훈련소에서는 편지가 오면 일단 내용을 확인하고 나눠주는데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약올리는 내용에 담배꽁초까지 있으니 이거 친구 맞아? 이런 친구가 어딨어? 담배꽁초 네가 넣으라고 한 거 아니야? 정구가 오해라고 항변하니 조교는 친구 잘못 둔 죄가 크다며 완전군장 뺑뺑이를 돌렸다고 한다. 시간은 흘러 상병을 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다. 부대 내 김익명 상병 중대장실로. 뭔가 느낌이 싸해서 중대장실에 가니 중대장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너 뭐하는 놈이야? 저 어떤 건 말씀이십니까? 중대장이 내민 내 이름이 적힌 소포. 편지도 없고 보낸 사람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안에 이북 리더 사진이.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너 일단 생활관에서 대기해. 그렇게 나는 혼자 아무도 안 쓰는 생활관에서 가슴을 졸이며 대기했고 부대로 누군가 전화해 나를 찾았다. 전화를 받아보니 장정구였다. 잘 받았냐? 나는 중대장님께 친구의 장난이라며 열심히 항변했고 지금까지 특급전사 포함 군생활 잘하며 모아놓은 포상휴가들이 다 날아가면서 상황은 종료된다.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진짜 난리 날 뻔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무리 장난이라도 이런 장난치면 진짜 친구가 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일 이후 서로 마음이 틀어져 지금까지 8년 정도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야 시간 많이 흘렀다. 조만간 술 한잔 하자. 쫑!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